경림 씨는 영양제 뿌리기부터 물 주기까지 밀린 농사일로 바쁜데요. 꽃 다 땄어? 꽃 안 따고 뭘 해? 빨리 해, 일단은. 그래야지. 끊어. 바쁜 와중에도 아내에게 잔소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내 사랑? 내 사랑 정자 씨면 사모님이세요? 네, 우리 집사람입니다. 이쯤 되면 이 잔소리는 아내를 향한 애정이 아닐까 싶은데요. 하지만 정작 재촉 전화에 더 바빠지는 정자 씨. 아가씨도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아, 좀 이따 온다더니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. 꽃다리야, 덕그랴, 손님 모시랴, 사실 가장 바쁜 사람입니다. 아, 그런데 이거 그냥 이대로 두고 가도 될까요? 이렇게 손님이 편하게 찾아올 만큼 부부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이라는데요. 그 차를 재달을 하면 이렇게 이런 색이 나요. 그런데 차색은 더 예쁩니다. 이게. 이곳에선 누구나 꽃차를 맛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. 어느새 보랏빛 당아옥이 신비한 에메랄드 빛으로 변했는데요. 빈혈과 여성 질환에 효과적이라 여성분들에게 참 좋답니다. 맛과 향, 색까지 세 박자를 겸비한 꽃차니까 주부들의 입맛도 마음도 사로잡습니다. 없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예, 고마워. 효능 보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그때 아내를 살피러 온 경림 씨. 아내가 보이지 않자 목소리가 커집니다. 어디 갔어? 아이고, 참. 아이고, 참 꽃매성이 따놓고 어디 갔을까? 아직 딸 꽃이 많아 마음이 바쁜데요. 상황을 알 리 없는 정자 씨. 콧노래까지 흥얼거립니다. 자, 갔다 왔어요. 아니, 어디 갔다 왔어? 꽃 따라고. 꽃 다 딴다 가더만. 막 열심히 땄는데 왜? 따긴 뭘 따, 이게 그냥 있구만. 그러면 내가 몸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? 나도 열심히 한단 말이야. 그럼 자기가 다 혼자 다 해라. 막 내 맨날 나만 보고 뭐라 그래. 아니, 그래도 그렇지. 저놈아, 그 감... 아우, 나 혼자 다 해. 결국 매번 참...